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JN님이 잘쓴 아주 꿀템 캡슐 커피 머신 한번 소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또 와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부부가 둘다 저희 굉장히. 부부는 아니고요. 여기 따로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 남편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캡슐 커피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하고, 종류들도 다양하고, 이게 더 그죠? 비싸지 않나요? 캡슐 하나에? 16개가 들어있어요, 한 박스에. 네. 근데 이제 뭐 최저가로 하면은 7,000원 후반대부터 해서 한 컵당 그럼 얼마씩인가? 한 500원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한번 내리는 거 한번 보여줄 테요? 어떻게 할 테요? 어떻게 한번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해서? 지금 보면 기계 뒤쪽에다가, 예, 물을 빠지고요. 한 바가지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벌써. 그냥 뽑아 마셔보려고 한번 빼서 아, 근데 잠깐만, 넣고. 이거 에스프레소 이거 굉장히 진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건 내 기준이야, 그냥. 그러지 말고 라떼나 이런 거는 사 먹으면 되지,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를. 여기 있어, 갖고 왔잖아, 그럼 얘를 쟤. 내려줘.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 에스프레소를 내릴라 그래야. 뭐 줘요? 사실은요, 여러분. 종류를 좀 다른 거. 요것도 거품 나오는 거니까. 보여주려고. 버큼이라 그래야. 버큼. 버큼 나오는 그래서 거. 찾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동생 주려고 바꿨어요. 우리는 배 아프니까. 먹고 배 아프라고. 근데, 동생 그냥 설사하라고. 요걸로 물을 조절하시는 아, 거예요. 굴리네. 꼭 마우스 휠처럼 네. 굴러가네. 요걸 굴리면 요렇게 그냥. 더 진하게 먹고 싶다. 그냥 한번 먹고 한번 맛이 가보자. 하면은 오늘 뭐 한번 한 판만 달려보자 할 좀, 때. 달려보자 할 때. 소음은 어때요? 원래 근데 이게 캡슐 커피가 소음이 좀 크던데? 근데 괜찮죠? 그렇게 크진 않네. 발세된 겁니까? 발세된 거예요. 흐르네. 커피 향이 어때요? 향긋하죠? 안 나. 난다. 그쵸? 예. 향긋하네 아주. 바닥에 깔았네, 깔았어.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을 조금 넣었으니까 물이 그럼 얘를 물 조절을 많이 하면 얘가 양이 더 커지나? 그렇죠. 대신에 싱거워지는 거죠, 맛이. 아. 어떻게 한번 맛 볼티어, 어떻게 할티어? 한번 먹어봐. 어떻게 달달해. 어떻게 난단거 아니면 안 먹어. 그럼 설탕 죄 넣어. 설탕을 넣어야 되나? 맛있네. 맛있죠? 향긋하네요. 그럼요. 근데 양이 너무 적은데? 뚫어주는 것도 청소도 해야 아, 이게 되고, 막힐 수도 뭐, 있어요? 네, 막, 이게 좀, 뭐, 찌꺼기가 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라떼 찌꺼기, 종류. 찌꺼기. 찌꺼기가 끼워주니까. 하나로 된거 말고, 두 개로 된게또 있어. 그건 더 라떼 같아. 그럼 요 캡슐 기계가 다른 기계와의 어떤 대비 장점이나 단점이나 요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 또 몰라. 이것만 써봐가지고 또 모르는 거 아니야? 똑같은 캡슐이에요, 어차피. 이게 스마트 서컬러라는 모델인데, 이 캡슐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가장 비싼 모델로 산다고 이걸 샀는데, 어허. 그냥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캡슐이요? 그게 그거요. 어떻게 이번에는 이거를 내려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알았어. 죄. 그러면 또한 가지. 텀블러 같은 데도 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빼요, 그러지 말고. 요거. 이런 거 있으면 좀 떼. 이거 스티커 사가지고 쟤한테 가지고 나중에 죄중고로 팔으려고 그래요. 안쓴 척하고. 안 쓰적하고. 요거는 좀 높잖아요, 컵이. 예. 이걸 아까 그 판을 빼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질 않는다고. 이걸 뺐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려. 이 그래서 그려 이. 이거 뭘 되게 많이 넣고. 넣네 이거는. 아까 말한 물량 그 차이예요, 얘는 그럼 이게. 물량 많이 안 했어요 아까 전에 할 때? 그럼요. 왜 그랬어요? 싱겁잖아요, 그렇게 아, 하면. 아니 너무 싱거워도 그래도 양이 많은 게 좋아서. 그러니까 개취라고 몇번 얘기야. 만지면 아주 징그러 죽겠어, 아주 그냥. 미안이야. 좀 뜨거워요. 진작 말이야 그런 거 먹기 전에. 원래 먹고 나서 말해주는 먹고 거예요, 나니까 이거는. 뜨겁다고. 먹고 그냥 죄 지질 때 그냥 그때쯤 얘기해주는 게 원래. 어때요? 괜찮죠? 향긋하네요. 그럼요. 그래요.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뵐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 갑자기.